나나 안녕하십니까. 꿈의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제가 사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장 트러블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이번 캠핑 뭐 예약했으니까 오긴 와야 되겠고, 그냥 오늘은 일단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애들 위해서 그리고 라미님 위해서 그냥 많은 요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일단 순댓국 하나 먹긴 했어요. 왜냐면 한 제가 며칠 동안 지금 뭐 거의 뭐 죽도 거의 못 먹고 이렇게 좀 지내다가 좀 헐떡해지지 않았나요? Nope, nope. 아까 아침에 짐을 넣었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댓국이라도 안 먹고 오면은 내가 진짜 힘들겠다, 타프치다가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조금 먹고 왔는데 지금 배가 꾸룩꾸룩 거리긴 해요. 오늘 장 트러블타의 이래 짱캠핑 캠핑 즐기는 법 한번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짠짠짠짠짠 고!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지금 이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좀 타프를 좀 삐딱하게 쳤어요, 이렇게. 네. 왜 그랬냐면 데크랑 바라보면 이 방향인데 이 방향보다는 요 방향이 좀 낫기도 하고, 이 방향보다는 요 방향이 좀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쳤는데 공간이 애매하네. 이렇게 치자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쳐도 공간이 안 나와. 자, 저희는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세팅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타프는 저희 안 바꿨어요. 그냥 아까 쳤던 대로 삐딱하게 그냥 뷰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으로. 공간 활용은 잘 안 되지만 그냥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봐요. 여기랑 좀 옮겨도 돼요? 옮겨도 돼. 옮겼지. 이렇게 이쪽을 벌어보면서 했고, 앞에 저희 마스크 거리 겸 이제 랜턴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걸 그냥 계속 끼게, 굳이 안 빼고 그냥 계속 쓰게 되네요. 장작 좀 이따 여기다가 장작 받침대 쓸 거고요. 그리고 지난 저희 때캠 때 전기 캠핑 1차 때 저희 아윤아버지가 주신 이 다리 이 상인데 여기에다가 저희 크레모와 이렇게 올려놔서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저희 세팅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놨고요. 오늘 식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이쪽을 좀 띄워놨어요. 이쪽 뷰가 좀 괜찮아서 산새들 막 그런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쪽 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 뷰를 조금 놔두고, 지금 저 앞에 뷰가 좀 굉장히 뻥 뚫렸었는데 이제 저 팀이 한 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뷰는 좀 안 좋아지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계곡 앞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좀 즐기고 가서 나중에 오면 또 계곡 되게 좋겠다 하고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비가 하도 너무 안 와가지고 계곡이 없어졌어요. 더워서 계곡이라 줘야겠다. 이야 야,
아, 참 제가 좀 자주 왔었어야 되는데. 아, 참. 근데 오늘 비 예보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좀 약간 어둑어둑해요. 비가 올 것 같기는 한 모르겠어요. 비 소식은 없어요. 비 예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는 그냥 스트링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칠했고요. 나 힘들어. 이번에 저희 냉장고 그 캠핑고래에서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장트라블타기 때문에 이 죽을 이렇게 장트라블타입니다만. 자, 세팅을 그냥 이와지작에다가 오늘 엘타프 간단하게 이렇게만 세팅을 했고요. 더 이상 힘들어서 뭐 하지도 못합니다. 네. 진짜 이번 주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간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 짱캠핑 카페에서 우리 슈퍼데디님께서 굉장히 좀 이런 요리라든지 그런 간식거리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바나나를 잘라서 설탕을 위에다 얹고 그리고 토치로 살짝 구워주면 이제 끝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토치도 그냥 간단한 토치, 정말 이 하나로 조선 소토, 요거 가지고 그냥 구워서 설탕 구워서 그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 다 달았나? 안 되니까 그러지. 와, 얘들아. 이현이가 완전 하트인데, 하트인데 다. 나는 엄마 눈에는 하트로 보여. 아니네? 10개 아니네. 야, 넷.
Would you hold me if I told you we can just run away? So come my darling, let me help you. We can follow the sun. Leave the rain for somebody else. And help ourselves. Leave our troubles on the shelf. And don't you worry, we're gonna find all we need in our sunset paradise. All the sidewalks and the highways, they will turn into dust. Mother Nature covers over every street. Wow. Lead the way for somebody else to help themselves. Leave that trouble on the shelf. 흔들려 흔들릴 거 없네. 들었거든요. We're gonna find all we need in our sunset paradise.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Don't you worry, we're gonna find. 언제 간다고? 지금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못 갈 것 같다고. 언제 잡어? 야 언제 잡어? 아빠도 못 잡겠던데 너무 빨로. 개구리 난 한 마리 잡을게요. 개구리가 훨씬. 넌 잡을 거야? 개구리 잡을 거야?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낫어. 여기 한 번 있다. 엄청 있다. 와. 엄청 잡아놓겠네. 이건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걸어놔요. 바나나도 걸고, 에? 모자도 걸고, 마스크도 걸고, 에?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랜턴 걸고, 위에 또 모자 또 걸어놓고. 밤에 보면 사람 같을 것 같아. 누구라는 거야? 엄마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 번 하는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혼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뜨거운 거 있는데 엄마가 이리 오지 마라 이리 오지. 불멍을 좀 할게. 남은 거 좀 이렇게 해. 오, 정작이 왜 다 끊어져 있어? 아니, 아
밑에 왜 치우냐고요? 아, 돌아오는 새벽에 비도지기 있어요. 오늘 밤까지만 즐기고 그리고 바로 철수할 겁니다. 햇볕이 타프 바깥쪽 저쪽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치우고 그러고 놀려고 이쪽 그 텐트는 치우고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처에 비늘기낭 폭포랑 하늘다리 여기 있어가지고 10분 거리니까 이제 갔다 와보려고 관광. 구독을 써라. 다시 한번. 구독을 써라. 구독은 눌러야 합니다. 아니면. 너. 저희는 지금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저쪽 캠핑장에도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왔는데 그 저 계곡이 막 물이 말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지역이라서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왜 있는지 뭐 계곡에 물이 없어. 물이 비둘기낭 폭포에도 물이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물이 많이 말랐네요. 비가 오늘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 told me got no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a move,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 never know, so, you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and you can be sure. 비둘기낭 폭포 옆에 지금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요. 지금 뭐 차로 1분 2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데인데 지금 유채꽃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지나가 볼 여기 왔습니다. 중요한 건 공짜예요. 우와, 여기 한탄강 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네요. 야, 이쪽에도 엄청 멋있네요. 야, 이용은 겁이 없네. 여기 좋네요. 여기가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여기가 지금 바람도 보도도 높고 그러니까 바람도 막 불고 여기가 시원하네. 저 비둘기낭 저쪽에서 왔는데
저쪽보다는 지금 저쪽 물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가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쪽에 하늘다리 꼭 오십시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남겨주시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무서워? 아, 밑에를 보고 가야지. 나 봤어. 밑에 봤어? 이렇게 봤어. 다리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먹을 이런 푸드 트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또 놀만한 데가 있습니다. 아이들 놀만한 네,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나미님이랑 갑니다. 네, 가세요. 지금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하늘다리, 그리고 여기 한탄강 테마파크 이렇게 아이들 노는 그런 데인데 이 모든 게 다 주차장이든 뭐 다 공짜라서 너무 아이들 놀기도 좋고 뭐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한번 애들 여기 놀이터 좀 애들 좀 놀리고 그러 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 트램펄린이랑 그 바운싱덤 이게 오픈하는 시간이 있대요. 브레이크 타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 걸려서 그냥 차라리 물놀이 지금 캠핑장 가서 물총 싸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가봅시다. 양갈비와 등갈비 시즈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자,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는 쓰지 맙시다.
맛이 나. 고기 향이 나. 늦게까지 좀 있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냥 저희 어떻게 마시멜로도 했고 장작만 이제 다 태우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요. 어저께 올 때는 이제 장 트러블이 조금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잘 못 먹고 기운도 없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확 오더니 캠퍼는 캠핑 나와야 병도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캠핑 안 가서 병 났네. 그러네. 캠핑 안 가서 병 안 났나 보네. We can take this plac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 2박 3일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모로 저희 1박만 하고 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서 또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이렇게 끝났나? 짬바. 그렇게 끝났어요. 어떡하지? You can't even see what's right in front of you. Life gets the best of me. I don't know what to do. Miles still ahead of me and I don't have a clue right now. But we can take this ride. Right on your heart. What moves that got me this far?